예, 안녕하십니까. 방금 소개받은 박주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원래는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지금 양말을 3일째 못 갈아 신었습니다. 아주 찐득찐득합니다. 오늘 밤에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. 2015년에 카이스트가 20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가장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이냐? 여러분, 44%의 지지를 받은 1위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? 그 답은 충격적이게도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였습니다. 이 사회가 너무도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고 불평등한데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좌절한 청년들은 차라리 이 사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! 여러분,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, 미래가 있겠습니까? 청년이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, 혁신이 있겠습니까? 이 사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,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 사회를 싹 바꾸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어 줍시다, 여러분. 그리고 여러분, 5년간 실컷 부려먹읍시다. 감사합니다.